네, 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레이어드 커트로 해가지고 C컬펌을 원하셨어요. 근데 기존에 그 시술했던 걸 보니까 숱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숱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치다 보니까 이 끝에가 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자, 1단계 스텝 1.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발 진단이에요. 모발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샴푸를 먼저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쿠아프로틴 A 10분 방치하고 샴푸하고 10분 방치한 후에 모발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만들 따라오세요. 네, 지금 우리 고객님 그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버진 이 부분에는 곡슬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매직 세팅을 했던 부분이니까 살짝만 크게 데미지는 없지만 살짝 그 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리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기존에 매직하고 세팅이 되어 있던 부분에 제가 1차적으로 도포를 했어요. 이렇게 네, 도포한 다음에 이 부분 버진 이 부분에는 제가 곱슬도 강하고 버진이에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리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도포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C2로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요. 자, 이 버진 있는 부분에는 C1을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경계선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쭉 비치를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 도포를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로또입니다. 요거 담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1 pH 9.5하고 C2 하고 해서 아쿠아프리틴 A 새 펌프를 해서 약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컬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C1하고 C2로 했는데도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 네, 파워 소프닝 연화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C1에 pH 9.5짜리예요. C1은 강곱슬용이거든요.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실까요, 원장님? 우리는 연화 보실 때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보는 연화보다는 한 칼에 단칼에 샥 빼는 그런 연화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모발도 건강해지고 모발이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고객님도 힘들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즈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걷어내 주시고요. 충분히 자 도포해 보겠습니다. 오, 머리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나요? 윤기나면서?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화는 천천히, 연화를 천천히 보는 게 아니고요. SS 결합을, 단백질을 끊기 위해서 네, 깊숙하게, 아주 진하게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샴푸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연화하고 나오면 우리 고객님처럼 이렇게 좀 가까이 와서 보여주실래요? 곱슬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연화하고 났을 때 이렇게 쫙 펴주고 나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곱슬이 남아있으면 다시 연화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H 9.5짜리를 가지고 모발 끝까지 해서 제가 2차 연화까지 봤거든요. 예, 단단합니다. 네.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수분 조절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프레스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판넬로 나누겠습니다. 세 파팅으로 나누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수분이 건조됐으면 폴리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폴리를 뿌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판넬로 나눌게요. 두 판넬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두시고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22mm입니다. 피카에 22mm로 자, 끝까지 수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S컬이 아니라 그냥 C컬이에요. C컬에서 조금 더 강한 C컬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수분이 그러니까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수분이 건조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자, 모발은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은 가늘어요. 근데 곱슬이면서 숱이 굉장히 많은 모발이거든요. 자, 수분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돌돌돌 예, 두 바퀴씩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숱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숱이 많아도 상관없고, 자, 곰슬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피카는 이 봉이 굉장히 길고 크기 때문에, 예, 원장님들이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두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예, 자, 두 바퀴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저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S컬이 아니라 C컬. C컬에서 약간만 조금만 더 강하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22mm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돌려주시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살짝 내 앞으로 달렸다 이렇게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 되게 쉽죠? 네.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아이롱이 엄청 쉬워져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이 건조되면 케라틴 폴리를 분사를 해주세요.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생각하셨을 때 피카의 장점이 뭘까요? 스텝 3. 자, 무슨 얘기냐면 연화가 빨리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와인딩도 빨리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환원제가 그만큼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카는 이게 봉이 길고 하니까 빨리빨리 와인딩이 쉬워요. 만약에 환원제가 원장님들 와인딩 일반 와인딩으로 하셨을 때 일반 원권을 가지고 하셨을 때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 롱머리 같은 경우에 30분을 와인딩 안에 40분을 와인딩 안에 어떤 분들은 1시간 반도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환원제는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돼요? 웨이브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피카는 봉이 길거든요. 봉이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어요. 이 연예인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이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펌화할 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죠? 자 볼까요? 롱머리예요. 롱머리인데 저는 지금 7개의 파트로 해서 나눠서 그냥 다 와인딩 해버렸어요. 7개로. 네. 자, 우리 고객님은요, 고객님이세요. 모델분 아니세요. 자, 좌측에 우측이에요.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네, 지금 물기만 타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네. 아이롱 펌의 매력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매직도 잘 펴졌고요. 자, 보시면 컬이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예, 이렇게 탄력 있게 이렇게 걸려야 돼. 22mm입니다. 피카의 22mm로 이렇게 탄력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완전히 건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와인딩 이렇게 건조하고 있어요. 네. 자, 말리는 것도 기술이겠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네. 자, 보겠습니다.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자, 보시면. 자, 원장님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요렇게 또 해서 마무리해서 예쁘게 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카의 새로운 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이렇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네, 콧망울에서 이쪽으로 네,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네, 컬이 더 훨씬 더 네,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로.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 이 웨이브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예. 자, 자,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예,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네, 됩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